안녕하세요, 혜리입니다. 오늘은 캠핑장에서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모기 때문에 캠핑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캠리 때는 캠핑 가면 모기 한 대 한두 대씩 꼭 물리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를 둔 캠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모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했고, 이런저런 아이템들을 사다 보니 집에 모기 퇴치 관련 아이템이 정말 가득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럼 모기 퇴치 아이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 선풍기. 여름철에 하나쯤은 꼭 가지고 다니는 게 바로 선풍기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모든 모기 퇴치 아이템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바로 대형 선풍기입니다. 모기는 아주 가볍고 낮게 비행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리나 종아리 쪽에 모기가 가장 많이 물리게 되는데요. 선풍기를 탁상 밑에 틀어놓으면 적어도 아래쪽은 물릴 일이 없습니다. 온 가족 선풍기를 들고 다니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게 나오는 이런 대형 선풍기 하나 구매하셔서 사용하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캠핑장에서 쓰려고 샀는데 정말 바람도 세고 디자인도 보시는 것처럼 너무 이뻐서 저희는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전기 파리채. 전기 파리채는 정말 가성비 끝판왕.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구매한 제품인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사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모기가 보이는 곳에 갖다 대면 스파크가 튀면서 퇴치가 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주로 눈에 보이는 모기를 퇴치하거나 잠자기 전 이너 텐트에 한번 쓱 붙어주고 자고 있습니다. 가성비도 최고이니 이거는 꼭 구매하셔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몸에 바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모기 기피제. 땀을 흘리고 밖에서 활동하게 되면 모기들의 타깃이 되기 쉽상인데요. 아웃도어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템인 게 바로 모기 기피제입니다. 저희는 정말 다양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봤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몸에 뿌리거나 또는 바르는 모기 기피제입니다. 이 제품은 벅스 제로 스프레이인데요. 이러한 형태의 제품은 약국이나 마트에 가면 쉽게 사실 수 있습니다. 10에서 20cm 거리에서 목, 팔, 다리 등 노출 부위에 뿌려주시면 되고, 양말에도 적당량을 뿌려주면 모기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로런 형태의 기피제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홈키파 베이비 앤 키즈 제품이고요. 어린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하네요. 뜯어보면 이렇게 로런 할 수 있게 로런 형태로 아주 바르기 편하게 되어 있어서 캠핑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몸에 붙여서 사용하는 모기 기피제. 바르거나 뿌리는 기피제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서서히 효과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몸에 부착하거나 붙이는 모기 기피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패치가 있는데요. 떼서 붙이는 스티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옷에 간단히 붙이고 야외 활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을 보면 보이시나요? 자, 이런 형태로 스티커로 되어 있어서 아주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모기시계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고체형 모기 기피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이가 끼고 야외에서 놀 때 아주 듬직한 녀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에 붙여서 사용하는 모기 기피제인데요. 여름철에 크록스 많이 신으실 텐데 이렇게 지비츠 형태로 되어 있는 모기 기피제 끼워서 사용하면 아주 좋더라고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초음파 모기 퇴치기 노노윙. 초음파 모기 퇴치기는 모기가 싫어하는 초음파를 내보내서 근처에 모기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기피제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은 노노윙이라는 제품인데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도착해서 지민이 모기에 항상 걸어주고 캠핑을 시작하는데요. 노노윙 덕분인지 캠핑장에서 모기를 크게 물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70% 확률로 근처에 모기가 못 오게 해주고, 오더라도 초음파 때문에 굳어버려서 물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30분 충전에 15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서 충전에 대한 걱정도 없고 휴대성도 좋아서 사계절 내내 캠핑 시에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여섯 번째, 모기 훈증기.
백패커의 필수템으로 잘 알려진 써마셀. 요 녀석인데요. 이 제품은 이소가스와 함께 결합해서 홈매트를 태워서 사용하는 홈중계입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결합을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결합이 됐죠? 결합이 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 홈매트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다 사용을 해서 허옇게 되어 있는데 시중에 마트 같은 데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 홈매트를 뜯어서 써마셀의 두 군데에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두 개를 꽂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스위치는 지금 여기 오프가 되어 있는데 온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점화 플래시를 눌러주면 됩니다. 최대 15피트, 약 4.5m 반경을 커버해주는 제품입니다. 다만 바람이 불거나 환경에 따라 커버 반경이 달라지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로 타프 및 테이블 밑에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를 보는 녀석입니다. 많은 백패커들이 여름철 꼭 하나씩 들고 다닌다는 이유가 있겠죠. 추가로 액상형 모기 훈증기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전기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하는 제품이고 잠자기 전 이너 매트에 꼭 켜두고 사용하는 녀석입니다. 전기 파리채로 혹시나 잡지 못했거나 잠시 텐트를 열고 닫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모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 꼭 확인하고 켜두고 잡니다.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7번째, 모기향 모기 스프레이. 가장 보편적이면서 많이 사용하시는 게 바로 모기향일 겁니다. 이런 거 마트에서 많이 구매하실 수 있죠. 저희도 모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필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텐트를 둘러싸서 크게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모기향을 피워두면 모기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요소통도 잘 쓰고 있지만 감성감성한 이런 모기향 거치대 하나쯤 사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모기향을 이렇게 꽂아서 지금 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 자석과 자석 사이에 모기향을 끼워서 활용하는 제품인데 모기향을 끝까지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 이쁘기도 하고 재도 간단히 끼워서 처리하면 돼서 자주 애용하는 녀석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기 스프레이. 자, 모기 스프레이인데요. 스프레이는 주로 텐트 안에서 놀기 전에 미리 뿌려두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면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애용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랜턴 유도등. 마지막으로 랜턴을 활용해서 모기와 날벌레들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기보다는 날벌레들을 유도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방법인데요. 주로 생활하는 타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밝고 강력한 랜턴을 켜두는 방법입니다. 벌레들은 밝은 불빛에 머무르는 습성이 있어서 캠핑 시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방법입니다. 타프 아래에는 주광색 빛을 약하게 틀어놓고 생활하시면 벌레로부터 자유롭게 캠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양복 양말 신고 여름 캠핑하기. 모기들은 낮게 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로 캠핑할 때 발목이나 발등 그리고 종아리 쪽에 많이 물렸던 기억이 납니다. 해리가 캠핑을 시작하면서 깨달은 노하우 중에 하나가 바로 장목 양말, 소위 등산 양말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양말들을 신고 캠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쁘고 트렌디한 장목 양말들이 많이 나와서 패셔너블하게 캠핑할 수도 있고 양말을 신고 있으면 모기에 물리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더라고요. 양말에는 간단하게 모기 기피제를 착착 뿌려주고 생활하면 더욱더 모기로부터 자유롭게 캠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캠핑 시에 모기와 날벌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방문 전에 인터넷을 통해 캠핑장 정보를 찾아보고 여름철에는 방역이 잘 된 캠핑장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은 지민이네의 경험에 따른 이야기이므로 100% 이것이 맞다 또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본인의 캠핑 스타일에 맞게 모기 퇴치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항상 안전 캠핑 하시고 즐거운 캠핑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